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줄 몰랐고, 처음 쓸 때만 해도 복잡계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분야여서 저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쉬운 과학책의 넘사벽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녹록치 않거든요. 최신 과학 이론들, 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린 최근 논문들을 다들 인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쉽게 읽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렇게 물리학이 사회 현상을 다루니까 훨씬 더 친근하게 와닿는구나, 이런 걸 좀 느껴주셔서 나도 그렇다면 물리학자가 좀 돼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 많아져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과학 이론들도 흥미롭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비유나 예들, 그런 걸 좀 각별히 신경 썼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큰 바람은 이제 이 책을 읽기 전하고 읽은 후에 세상이 좀 달리 보였으면 하는 게 이 책을 쓰면서 염두에 뒀던 내용이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 현상이 물리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네,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얻게 되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저도 애쓰고, 독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너무 기뻤죠. 오토발작은 읽고 자기 이름 빨간색으로 쓴 분들 많은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본인이 쓴 자기 이름 빨간색 사진을 찍어서 뭐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네, 괄호하고 제 이름도 빨간색으로,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책을 읽었는데 그게 책 속의 지식이나 머릿속의 관념으로만 남지 않고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졌으니까 너무 좋죠. 예전에는 자신 있게 라이벌이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었어요. 저랑 비슷하게 데뷔한 동기가 최재찬 교수님이시거든요. 최재찬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던 그 무렵에는 우리말로, 예, 우리 경험을 글로 쓰는 과학자들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하면서 글들을 썼고, 뭐 라이벌 이런 생각 없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우리 과학책을 많이 읽었으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좋은 우리 저자의 과학책들이 많이 등장했고, 코스모스나 이기적 유전자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또 과학책 중에 하나가 돼서,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좋기도 하고 저보다 더 훌륭한 라이벌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저자가 쓴 책들, 특히 젊은 분들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그 책들은 다 좋은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우리말로 우리 경험을 과학으로 녹여낸 그런 저자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서, 뭐 몇몇 사람들을 독주가 아니라 같이 함께 서로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죽은 분도 모실 수 있다면 사실은 아인슈타인과 리처드 파인만을 모시고 싶고요. 그들이 세상을 살았던 그 시기, 특히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과학자, 스타 과학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문화로 즐기는 그런 일들이 특히 우리나라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는 별로 없었거든요. 유럽의 지식인들 중심으로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아, 이제는 과학을 이렇게 문화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책을 편하게 읽는 이런 시대가 됐구나 하는 거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측면에서 너무 존경하는 파인만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세상을 추구를 많이 했으니까요. 2020년에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과학 콘서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문화처럼 과학을 즐겨 하는 걸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는 콘서트를 열 만한 수준의 음악적 재능을 보인 사람들이 되게 많죠. 아인슈타인도 바이올린을 너무 잘했고, 브라이언 메이 같은 퀸의 기타리스트는 실제로 선체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자였고, 대학을 운영한 총장이기도 했고, 그런 과학자들 중에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분들을 모셔서 공연도 함께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와 카오스 재단이 이렇게 블루스퀘어에서 아주 근사한 서점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과학과 관련된 책들도 많고 공연도 이루어지고 강연 시리즈들이 벌어지고 하는 활동은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참여하면서 되게 즐거운 경험들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응원드리고요. 다연과학 코너는 나는 큰 서점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거기는 내 영역이 아니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의외로 가서 뒤져보시면 이거 내가 진짜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이 있었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좋은 과학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첫 한 권을 집기가 어렵지, 딱 집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와, 이쪽 분야 책들이 굉장히 재밌구나 하는 걸 경험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첫 번째 책이 과학 콘서트로 또 12발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랬을 때 아, 이쪽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네 하고 이제 책을 덮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되게 성실하게 저도 과학책 쓰기를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그냥 바라보는 정도의 일상적 과학 행위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 보고 쏟아지는 별들 보고 그런 개기일식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우주의 경이로움 같은 게 막 느껴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 예, 생명, 자연, 뭐 우리 뇌 같은 의식, 그런 호기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책들이 과학책들이니까 한번 서점에 가셔서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제가 우리 뇌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자라서 선택에 관한 뇌과학의 책을 내는 것,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인간이 이 정신을 탐구해온 역사를 기술해서, 아, 이게 우리가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노력들을 해왔구나, 앞으로 어떤 주제가 남아있고 진짜 중요한 질문이 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뇌과학 역사서,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 그런 겁니다.